5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7에서 2018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 처리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 처리 기한은 31일까지입니다. 지난 2007년 연방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마이크 훈다 전 연방하원의원에 대해 한국 정부가 훈장 수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 힐런의 이민자단체와 인권단체들이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맨해튼 월가 트럼프타워 앞에서 뉴욕시가 난민의 도시임을 천명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불체자 보호도시를 천명한 주내 도시들에게 주정부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젤리 장난감인 슬라임을 갖고 놀다 3도 화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여객기가 29일 베트남 호치민 국제공항에서 활주로 이륙 직전 브레이크 이상을 발견해 결국 운항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KBTV 뉴스9입니다. 오늘 뉴스9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법정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생중계로 늦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7에서 2018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 처리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 처리 기한은 31일까지입니다. 뉴욕주의회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공립대 수업료 면제안과 뉴욕시에서 신축 건물을 지을 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부활 등을 놓고 쉽사리 의견주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뉴욕주는 이민자 보호도시로 연방지원금 삭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연방정부 지원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예산안 처리 기한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7년 연방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마이클 훈다 전 하원의원에 대해 한국 정부가 훈장 수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훈다 전 의원을 수교 훈장 서훈 대상으로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서훈 추진 사유에 대해 하원의원 재임 기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미회 내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일원의 이민자 단체와 인권단체들이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맨해튼 월가 트럼프 타워 앞에서 뉴욕시가 난민의 도시임을 천명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24시간 연속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민권센터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보트의 모형 위에 난민들의 사진을 전시하고 뉴욕시가 이민자 피난처 도시로서 난민들을 환영하는 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MTA가 지하철 내 쓰레기통을 회수합니다. 쓰레기통을 설치했더니 더 지저분해졌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뉴욕시 지하철 플랫폼 주변에 설치한 모든 쓰레기통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뉴욕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쓰레기통이 있다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플랫폼과 역사 주변이 쓰레기와 쥐들로 가득합니다. 2011년 MTA는 뉴욕시 지하철 정화를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수십 개의 지하철에 쓰레기통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승객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열차에 타는 구실을 제공하고 수많은 쥐들이 지하철 주변 쓰레기통에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MTA는 이와 관련 여러 감사를 진행했고 이 사업이 뉴욕 지하철 내 쓰레기를 더 많이 만들었을 뿐 별다른 이점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MTA는 지하철 내 모든 쓰레기통을 곧 회수할 방침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불체자 보호도시를 천명한 주내 도시들에게 주정부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끊긴 도시에 주정부 지원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불체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나온 것입니다. 한편 뉴저지 주 상원은 연방정부의 지원이 안 될 경우 주정부가 불체자 보호 도시에 지원을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젤리 장난감인 슬라임을 갖고 놀다 3도 화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슬라임 제작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붕사에 피부가 노출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매사추세츠에 거주하고 있는 11살 소녀 캐서린 퀸은 지난 주말 슬라임을 친구 집에서 만들면서 놀다가 2도에서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붕사뿐만 아니라 어떠한 화학물질도 피부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화상이나 알러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며 피부의 화학물질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검문을 피하려던 한 차량이 워싱턴 DC 미 국회의사당 경찰과 주변의 차량을 들이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도주했지만 얼마 못 가 붙잡혔고 이번 일은 테러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워싱턴 DC 보타닉가든 근처에서 한 차량이 미 국회의사당 관할 순찰차를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흑인 여성이었으며 당시 공격적으로 국회의사당 주변을 달렸습니다. 운전자는 인디펜던스 에비뉴 검문소 근처에서 유턴을 시도하다 경찰을 피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주변 차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The driver negotiated a U-turn and fled the scene, nearly striking officers and struck at least one other vehicle. A brief pursuit followed until the vehicle was stopped at Washington and Independence Avenues Southwest. During the attempt to arrest the suspect, shots were fired. However, no individuals were injured during the arrest. 사고 운전자 여성은 국회의사당 관할 경찰차를 들이받으려 시도했고 주변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며 도주를 시도했지만 얼마 못 가 3가 인디펜던스 에비뉴에서 붙잡혔습니다. 콜롬비아 지구 경찰은 레이번 빌딩 밖에서 총성이 들린 것으로 확인되며 사건 당시 경찰이 진압을 위해 총성을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 소방당국은 곧바로 앰뷸런스를 보냈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고로 국회의사당 일부 도로가 진입이 금지됐으며 이번 일은 테러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또 한 번 아찔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29일 베트남 호찌민 국제공항에서 활주로 이륙 직전 브레이크 이상을 발견해 결국 운항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인천공항행 아시아나항공 732편은 활주로에서 이륙하기 직전 갑자기 브레이크 이상 경고등이 들어오자 이륙을 못하고 4시간가량 활주로에 멈춰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승객 290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또다시 2만 달러대에 머물렀습니다. 10년째 3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장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이원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 GNI는 27,500달러, 선진국 기준으로 여겨지는 3만 달러 진입은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지난 2006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처음 넘은 이후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 만 달러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최근 3년은 2만 7천 달러에서 제자리 걸음입니다. 2만 달러 진입 이후 10년째 3만 달러 벽을 넘지 못한 겁니다. 소득을 올릴 만큼 경제가 성장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 2.8%, 최근 5년을 보면 2014년에만 3% 성장을 했을 뿐 나머지 4년은 2%대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 성장과 소득 3만 달러 문턱에서 계속 좌절되는 모습입니다. 2만 달러 중후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경제의 곧 타결될 것으로 보이던 김정남 시신 인도 문제가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서 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호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말레이시아가 북한에 억류 중인 자국민 9명을 귀환하는 조건으로 김정남 시신을 북측에 넘기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남 시신을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 공항으로 옮겼다가 다시 병원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아직 완전한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며 시신은 쿠알라룸푸르 종합병원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김정남 시신을 화장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결국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 협상이 타결 직전 이견이 발생해 막판 신경전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협상 결과를 발표하겠다던 말레이시아 당국도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일본 NHK는 지난 27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여객기 탑승자 명단에 김정남 암살 사건 용의자 2명의 이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탑승하지 않았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김정남 시신 이송 문제를 놓고 말레이시아와 북한이 협상에 난항을 거듭하자 중국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양쪽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영국 메이 총리가 서명한 EU 탈퇴 통보문이 EU에 전달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국민투표에서 영국 국민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지 9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영국과 EU 양측은 앞으로 2년 동안 탈퇴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 과정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했습니다. 브렉시트 국민 투표 이후 9달 만에 탈퇴 의사를 EU 측에 공식 통보하는 겁니다. We should also seize this historic opportunity to get out into the world and to shape an even bigger role for a global Britain. 이제 영국과 EU 양측이 앞으로 2년 동안 탈퇴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영국과 EU는 상품과 노동, 자본의 이동 문제, 정치와 국방, 치안 그리고 국경 문제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메이 영국 총리가 EU와의 완전 단절, 즉 하드 브렉시티를 추진하려 하자 메르켈 독일 총리가 강경 노선을 선택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분위기는 벌써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분담금 등 600억 유로에 달하는 이른바 이혼 합의금 문제나 영국과 EU의 자유무역 협상 등은 말 그대로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또한 FTA 협상도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국이 나쁜 합의는 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친 가운데 EU 역시 과실 따먹기는 없다고 맞서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코틀랜드 의회는 투표를 통해 제2의 독립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독립투표에 대한 허가권을 쥐고 있는 메이 총리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갈등은 갈수록 증폭될 전망입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핑크 다이아몬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홍콩 소도비 경매장에서 열린 미디어 공개 행사에서 더 핑크 스타로 알려진 59.6캐럿의 핑크 다이아몬드가 소개됐습니다. 소도비는 이 다이아몬드가 다음 달인 4월 4일에 열릴 경매에서 사상 최고가인 6천만 달러에 낙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3월 29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퀸즈 지역에서 두 명의 남성이 총격을 당해 그중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수요일 새벽 4시쯤 머리 블루버드 12614 근처에 한 남성이 올해 23살인 남성 두 명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격을 당한 두 명 중에 한 명은 등에 총알이 박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범인은 총격을 가한 후 현장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블랙 알티마 승용차의 조수석에 올라타고 도주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다리에 총을 맞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브롱스 지역에서 두 명의 남성이 지나는 행인을 총으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아침 셰리던 에비뉴 근처에 있는 아파트 건물 앞에서 두 남자가 지나가던 32살의 남자에게 접근해 목에 총을 겨눴습니다. 범인들은 꼼짝 말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 시계, 크레딧카드 등을 강탈하고 169번가에 세워둔 어두운 색의 SUV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범인 등이 권총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를 공개하고 범인을 수배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 사람은 범죄 단속반 한라인 1800577 TIPS로 신고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 맨해튼에 있는 첼시 마켓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 지역의 상인과 관광객 등 수백여 명이 일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요일 오후 12시 10분쯤 첼시 지역 고층 건물 지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치솟아오르자 이 마켓에서 일하는 상인 등 많은 사람들이 연기 냄새를 맡고 대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75명의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12시 15분경 소방관들은 고무호수를 건물 지붕까지 연결하고 물을 뿌려 3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화재 발생 직전에 몇몇 인부들이 건물 지붕 위에 있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벌이고 있었는데 화재는 냉각탑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한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뿐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건물도 지붕 일부만 손상을 입었을 뿐 안전했습니다. 뉴저지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두 명의 학생이 이 학교 폭력 테러 위협을 모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학생들은 이스트사이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과 여학생이며 정확한 신상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다녔던 뉴 로버트 클레멘트 중학교 교직원들의 항의하기 위해 학교 내 폭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찰은 패터슨 주변 학생들의 집을 조사했고 다행히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당국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해 지역법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방정부의 주요 탄소 배출 규제를 해제하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는 전임 행정부가 추진했었던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처 정책을 모두 뒤집는 광범위한 조치들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후보자의 상원 인준 투표가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그의 인준을 저지하기로 방향을 잡음에 따라 민주와 공화 간 양측 간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늘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올해 중 한 차례에서 두 차례, 내년 세 차례 미국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번스 총재는 한 국제회의에 참석해 미국 경제의 기초적인 조건이 좋다며 이는 올해 한 차례나 두 차례 단기 금리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웰스파고가 유령계좌 스캔들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1억 1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웰스파고는 성명을 내고 지난 2009년 1월 달부터 허가 없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비자발적으로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배상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대뉴욕지구 호남 향후에 신임 회장으로 선출이 되셨죠. 이영우 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네.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우선 소감을 좀 먼저 좀 예, 말씀을 해주시죠. 대 호남 향후에는 진짜 20대 제가 회장인데 이번에 예, 당선이 됐는데요. 머리가 무겁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이사장을 했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제 능력과 모든 것이 부족해서 기회를 여러 번 있었는데 제가 사양하고 그동안에 꿈나무 장학회를 하느라고 제가 이제 사양했는데 이번에 기회라면 기회고 어떤 면에서는 호남양에 이제 젊은 분들이 그동안에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나이 먹어갖고 이게 맡은 거는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도 지금 외로우고 좀 소외된 그런 것도 있는 차에 제가 이제 호남양에 나이 드신 분들도 좀 참여를 시키고 또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깝게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맡았는데 호남인들을 그 회원을 좀 정립을 하고 싶어서 이번에 2년 동안에 제가 이제 하나의 업적으로 남기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지금 말씀 주신 그 이제 유지가 이제 회원 이제 확대가 이제 가장 예, 중점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네네. 그러면 회원들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뭐 구체적인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네, 그거는 이제 여러 이제 우리 임원들과 저 혼자 할 수는 없고 임원들과 함께 제가 이제 수시로 뭐 동창회가 됐든 무슨 뭐 축구팀이 됐든 교회가 됐든 이렇게 해서 수시로 이제 고향과 호남인들을 좀 이렇게 아는 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2년 동안에 그렇게 하면은 최소한으로 1,000명 내지 한 2,000명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인원이 네. 몇 명이나 되시죠? 지금 제가 추상한 대로는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까지 해서 이제 50만 동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소한으로 호남 사람이 15만에서 20만은 되지 않겠나 그런 추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10분의 1 정도는 한번 이렇게 내 임기 동안에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네. 아이 뭐. 네. 네네. 야심이 꿈입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그 이침 행사가 4월 1일 날 있으시죠? 네, 토요일 날 7시. 네네. 네네. 그러면은 뭐 모든 호남인들을 비롯해서 뭐 다 참가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인가요? 그러면 취임식이니까 저 가까운 분들은 이제 오늘도 김영덕 박사랑 식사하고 있지만 그 양반도 오셔서 아마 그 딴 행사가 아니고 취임식이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예, 물론 호남인들이 많이 오겠지만 나하고 가까운 이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올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200명 예약했는데 좀 약 250명에서 한 300명 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동안 회원 활동을 안 하신 분들도 이번 행사에 참가하셔서 네. 뭐 회원 등록도 하고 열심히 지금 연락하고 전화하고 네네. 그래서 향후에 서로 물론 뭐 향후뿐 아니라 뭐 똑같은 것이지만 만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향후회를 사랑하고 많이 그런 10여 년 전에 이제 자랑스러운 호남인상도 탄 사람이에요. 좀 예. 부끄럽지만 네. 네, 열심히 네, 네, 네.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리고 지금 내 하나의 꿈이라면은 네, 네. 좀 꿈나무 장학회 좀 부여체 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이제 호남 향회 회장을 타이틀을 해서 한국에 있는 유소년을 좀 유능한 좀 수재들을 뽑아서 이제 미국에 백악관도 구경시키고 유엔본부도 구경, 뭐 박물관도 구경시키고 해서 네네. 지금 예천 향후회가 그걸 잘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예천 향후회가 동석벌 돼요. 네네. 이시화라고 이시준 이시화가 이제 잘하고 이번에 충청도에서도 지금 한국에 나가는 모양인데 그 참 좋은 일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오게 하고 여기서 내보내고 이제 고향 아버지 고향 뭐 할아버지 고향도 가서 둘러보고 또 한국말도 좀 배우고 뭐 이렇게 해서 한국 정서도 좀 받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지금 아마 이제 그렇게 할로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 호남 향후 회장님으로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활발히 활동하시고요. 좀,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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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은 날씨도 선선하고 햇빛도 적당해 바깥 활동하기에는 별 문제없는 하루였습니다. 뉴욕 하늘 한낮 57도, 밤에는 36도입니다. 내일 하루도 오늘과 비슷하게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곳곳에 비 소식 예상됩니다. 밤에는 39도로 역시 일교차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 밤부터 내린 비는 금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비 소식으로 기온은 다시 떨어져 40도대를 웃돌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부분적으로 계속 비가 내리겠으며 일요일부터는 한낮 최고 60도까지 올라가 이틀간은 다시 맑은 날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중간중간 비구름은 계속 보입니다. 4월을 맞이하는 선선한 봄바람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3월 29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A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